신부님, 잠시 나갔다 왔으면 합니다. 그 몸으로 어딜 나가겠다는 게야? 잠시, 아주 잠시면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인 게야? 그리 겪어보고도 또? 압니다. 대전을 모시는 무녀가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처남 무녀라는 것도, 처남 무녀가 감히 주제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무녀이기 때문에 겪는 천대와 수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녀이기 때문에 받는 오해와 편견만은 꼭 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기껏 저자까지 모시고 나왔는데 놀이개도 싫다 하시고 옷감도 마다 하시니, 어머님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 전 개의치 말고 공주자가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 없으시면 저도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쓰시는 화선지가 얼마 남지 않았던데 나온 김에 제일 좋은 걸로 마련해드리면 어떠할런지요? 공주자가께서 이렇듯 지아비를 먼저 아껴주시고 섬겨주시니 어미로서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머님, 지금 웃으신 거 맞죠? 이제 그만 슬퍼하실 거죠? 예. 저 때문에 이렇듯 공주자가께서 애쓰시는 걸 봐서라도 그리 해야죠. 웃으면 집안에 복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허니,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잠시 박물전에 들렸다가 지전으로 가시죠. 네, 어머님. 그 신경 써서 고르는 걸 보니 연서를 쓸 모양이네. 연서가 아니라 반성문입니다. 사찰이 아니라 반성문이다. 나를 기다려 주겠느냐? 기다려 주겠느냐? 아니, 고르다 말고 어딜 가시나?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